네. 자, 모두 끝났나요? 네. 네. 아, 일단, 오늘 이렇게 저희가 타이틀곡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컴백하고서 처음 팬사인회를 열었는데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네. 아, 그리고, 아. 지금 7시잖아요. 7시 밤에 저희가 이곳에서 버스킹을 합니다. 네. 지금 한 30분도 안 남았는데, 여러분, 혹시 시간 되시면 같이 재밌게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7시 반이에요. 7시 반에 저희가 공연을 합니다. 네, 오랜만에 이렇게 소통을 하고 하니까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위로를 해주고 싶은 친구들도 있었고 축하를 해주고 싶은 친구들도 있었고 앞으로 이런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고 예전에 봐왔던 모모들이 막 다 막 살을 빼서 와가지고 깜짝 놀랐네. 네. 반가웠습니다. 네. 네. 자, 휘인 양도 한마디를 해주세요. 네. 아, 일단은, 아, 이렇게 첫 팬싸할 때 너무 공개 팬싸에서 살짝 민망한 기분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이렇게 팬분들 만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또 이번 주 내내, 내일은 좀 쉴 수 있겠는데, 이제 이번 주 내내 계속 아침에 산옥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노모들도 지금 되게 많이 지쳐있는 상태인 것 같은데 내일 다시 충전, 재충전하고 또 열심히 해보자고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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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스타? 안녕하세요. 아, 근데 진짜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계실 줄 몰랐는데 이렇게 많이 저희를 돌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따 더 재밌게 즐겨보아요. 네, 그러면 저희 이따 7시 반에 이곳에서 네, 맞답니다. 네, 이곳에서 이제 7시 반에 버스킹 공연을 하니까 이따가도 많이 와서 같이 즐겨주시고요. 또 저희 이번 타이틀곡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노래를 많이 많이 사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마마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공지 하나 드릴게요. 여기 앉아 계신 100분은 저희 직원이 도장을 찍어 드릴 거예요. 왜냐면 이따 버스킹 할 때 여기 안에 분들은 왔다 갔다 하시기 때문에.